오늘은 이런 얘기를 해야 될까 합니다. 우리나라 자영업자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죠? 네, 요즘은 매장을 철수하고 폐업하는 사례들이 많이 늘고 있습니다. 참 잘 됐으면 좋겠는데 기업이 많이 어려워지고 한국 경기도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이런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힘을 주고자 합니다. 자, 미국에서 지금 제일 잘 나가는 회사가 있는데 바로 칙필레라는 회사입니다. 뭐하는 회사냐? 네, 이 회사는 바로 프랜차이즈 회사입니다. 어떤 프랜차이즈? 그렇습니다. 아, 바로 치킨을 파는 프랜차이즈 회사입니다. 이 회사가 어떻게 그렇게 유명해졌냐? 광고가 굉장히 재밌습니다. 젖소 한 마리가 나와요. 미국 사람들이 이게 소고기를 좋아하지 않습니까? 젖소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. 닭고기 많이 먹어, 닭고기 많이 먹어. 이 광고가 굉장히 재밌게 미국 사람들의 뇌리에 박혔다고 합니다. 이 치필레의 그 회장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바로 트루엣 캐시라는 회장님입니다. 이 회장님이 기독교인입니다. 독실한 크리스찬이. 그래서 주일날에는 오픈하지 않습니다. 주일날 매장이 쉬게 되는데도 오히려 매출이 더 많이 늘어서 지금 현재 미국에서 8년 연속 매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회사가 바로 칙필레 회사입니다. 자, 그리고 이 회사의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첫 번째, 주일날 문을 안 연다는 것. 두 번째, 주식에 상장하지 않는다는 것. 세 번째, 이게 중요합니다. 본사보다 매장에 훨씬 많은 이익이 돌아가도록 했다는 겁니다. 대한민국 같으면 어떻습니까, 여러분? 그렇죠. 본사가 더 많은 이익을 가져가죠. 그리고 장학금을 많이 줘서 그들에게 공부할 수 있는 또 기회를 부여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소비자 만족도가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칙필레 회사입니다. 여기는요,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 하는 회사입니다. 그래서 IT, 뭐 이쪽 계통에 가고 싶은 사람도 많지만 오히려 여기를 들어가고 싶어서 경쟁률이 무려 6,000대 1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. 이 트루엣 캐시 회장님이 얘기하는 행복이 뭘까요?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. 바로 회사와 직원과 고객이 모두 행복하는 것. 그러니까 상생하겠다는 이 얘기가 바로 행복의 원천인 것입니다. 혹시 크리스찬 가운데 기업을 하고 이렇게 매장을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. 본사도 잘 살고 그리고 고객도 이익이 돌아가 그리고 직원에게도 훨씬 많은 인센티브가 돌아가는 그런 회사가 대한민국에도 이 칙필레처럼 하나가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.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, 힘든 시기입니다. 네,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이 매장에서 최선을 다한다면 여러분 좋은 결과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. 자, 제2의 창업하는 여러분들, 주일을 지키면서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많은 이득을 또 함께 누리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